아가씨, 여기 사람들은 뼈를 안 먹잖아요. 아, 막 그냥 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너 지금 내다 버린 걸로 이걸 만들었단 얘기니? 어떡하죠? 그냥 있어. 금방 돌아오겠지만. 아니, 그따위 밭을 나에게 먹게 하다니. 죄송해요, 아가씨. 오라버니도 아가씨께도 뭔가 영양식을 해드리고 싶어서. 굶어 죽은들 나 문석경이 거지처럼 버린 것을 주워먹는단 말이냐? 사장님 때 아가씨도 대접받으려면 이 땅에서는 안 돼요. 조선으로 들어가요. 은혁씨, 무슨 말을? 지금 이대로라면 나도 석경양도 걔한테 짐만 될 뿐이지. 그만 돌아가요. 내가 조선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이렇게 돌아갈 거면 오지도 않았어요. 당신한테 소련은 무리요. 어울리지 않는 땅이야. 잘 생각해봐요. 일하고 올 테니까. 오라버니, 무리세요. 아직 일은. 괜찮다. 덕분에 모처럼 영양가 있는 걸 먹었더니 한결 낫다. 다녀오마. 어디 가시려고요? 너에게 패기치지 않으려. 아가씨, 말도 안 통하고 길도 모르시면서요. 용서하시고 그냥 계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착각하지 마. 난 애가 아니야. 네 보호가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걔네가 있어 여기까지 오는데 용기가 되고 힘이 된 건 사실이지만 너에게 도움받아야 살 정도로 나 약하지 않아. Девушка, в чем дело? Вы пришли обедать? Покажите тогда ваш партийный билет и талоны на питание. А... Пиано. Пианино? Браво! 난 게이의 짐이 아니에요. 당신의 짐도 되지 않겠어요. 난 당신과 함께하기 위하여 온 것이지 짐이 되려 온 게 아니랍니다.
통역해주세요. 일하겠어요. 이러지 말고 나갑시다. 통역해달라니까요. 일하겠어요. Она просит поспорить мне сейчас поработать. Прекрасно. Вы замечательно играли на пианино. Я уже давно не слышал такую чудесную музыку. 훌륭한 연주였다는군요. 일자리를 주겠다고. 감사합니다. Для меня большая честь. 선생님이 올 때까지요. 선생님이 오시면 석현식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게. 자, 문혁이가 보냈습니다. 그래? 자, 문혁이를 레닌그라드에서 데려와야 됩니다. 전면전이 될 거라고 합니다. 문혁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문혁이의 뜻이니까. 말리셔야죠. 문혁이가 우석이 촬영이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저러는데 선생님이 데려오셔야 합니다. 딸은 운혁이 얘기만 나오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제겐 친동생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운혁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제가 금일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기어이. 운혁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석경이가 계의를 내리고 레닌그라드로 왔다는 건 운혁이 찾아간 모양이세요. 문둥선생! 뜨끈뜨끈한 순두부 있음에! 순두부 사생! 뜨끈뜨끈한 순두부 있음에! 됐습니다. 이 댁에서는 두부를 직접 눌러서 자십니다. 아줌마, 댁은? 급히 문자장에게 전하세요. 예. 문동규 선생님께서 따로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윤정자 씨를 뵙게 되면 선생님은 잘 지내고 계신다고. 너무 염려치 마시라고요. 그럼. 잠시만요. 저 잠시만. 급하신 거 알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편이 있을까 해서 떴습니다. 계신 곳은 춥다고 하길래. 선생님께 전해드리죠. 새벽부터 부장이 우리 집을 찾은 게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문 때문이었다는 말이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